담으셔가지고 이거를 진짜 푸시는 거. 좋아요와 구독. 안녕하세요. 오늘의 먹방은 요즘 한 3개월 정도 SNS를 휘감는 그 마법의 볶음밥 할 거예요. 재료 가져올게요. 하나, 둘, 셋. 뿅! 자, 오늘 먹을 거는 라면 볶음밥이라고 아시나요? 제가 라면을 평소에 엄청 좋아하는 편인데 라면을 진짜 자주 먹거든요. 진짜 재료가 간단해. 집에 있는 컵라면 아무거나. 짜장라면도 괜찮고 오징어 짬뽕도 괜찮고 육개장도 많이 하더라고. 계란 하나, 햇반 하나, 이거 하나가 딱이네. 자, 시작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라면을 뜯어가지고 스프를 따로 빼두고 여기다가 이렇게 담으셔가지고 이거를 진짜 푸시는 거. 이거를 약간 밥알 크기로 푸셔주시면 됩니다. 다시 부어주시고요. 손가락이 좀 많이 아프기 때문에 몸에 힘을 빌립니다. 자, 스프를 담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딱 잠길 정도로, 그냥 생수를 잠길 정도로 부어줍니다. 적당량의 계란 하나 정도 할 수 있는 식용유를 뿌려주시고, 계란 오래된 건가 다 터지네. 바로 밥을 투하! 투하! 자, 이렇게 해서 볶아줍니다. 계란 두 개 하고 싶은데 계란을 하나만 하래. 이거에 대해서 취향에 따라서 파도 넣고 짜파게티로 때면 양파도 넣고 하긴 하시던데 저는 그냥 있는 재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재료 없어도 맛있어. 이렇게 계란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 그냥 투하. 그래서 이제 물이 없어질 때까지 볶아주기만 하면 돼. 맛있대. 아니야, 맛있대. 볶음밥이야. 계란 볶았잖아. 아니야. 이거 유튜브에서 하신 분들이 전부 다 맛있대. 내가 먹어보고 얘기해줄게. 이 정도 많이 볶았을 때 불 꺼주시고, 아니다, 불 끄기 전에 센불 한 번 파이어 계속 좀 지글지글 확 하네. 근데 바닥이 좀 탄듯할 때 어르신 불 꺼주시고. 해서 좀 꾹 눌러주시고, 제가 준비한 김가루 밥에다가 이렇게 개봉밥도 하나 둘 셋 짜잔. 우와,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겠다. 이거 봐봐, 안에 막 진짜 안에 막 되게 맛있게 생겼어. 자, 먹기 전에 완전 내 스타일. 오늘의 요리는 전부 다 해먹을 수 있겠다, 그치? 오늘의 요리는 사람들 다 집에 있는 재료잖아, 그치? 아, 김가루 없이 먹어볼게.
어떠냐고? 뜨거워.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아 이거 내가 뻥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맛이랑 조금 달라. 엄청 맛있는데 몸에 안 좋을 것 같은 맛있어. 약간 불량식품 같은 그런. 나 이거 진짜로 얼마큼 맛있냐면 신라면 작은 거 한 박스 사도 될 정도로 맛있어. 그냥 라면 맛이긴 해. 라면에 밥 말은 느낌보단 좀 달라. 식감도 되게 특이해. 밥 사이사이 면 식감이 자꾸 나가지고 많이 끓이긴 했는데 저 약간 좀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 깜짝. 아. Nope. 허구야 비행기. 아 슝. 아. 단점이 하나 있네. 컵라면 하나에다가 햇반 하나를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 자 이렇게 오늘 라면 볶음밥을 만들어 먹어봤습니다. 근데 기대하고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난 솔직히 조금 막 기대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맛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 먹었거든. 근데도 맛있었어. 오늘 라면 볶음밥은 여기까지. 집에 재료가 거의 항상 있는 재료니까 꼭 만들어 먹어보시기를 만들어 보세요. 안녕. 자, 오늘의 먹방은. 오늘의 먹방은. 해야 되거든요. 나와주실래요? 영희씨 가실게요. 그러는 거리고 있어. 아 퇴장.